월 200도 한번 못 벌어봤던 애가 갑자기 결혼을 하고 나서 그것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신랑의 어떤 빚으로 인해서 억대의 빚을 같이 갚게 됐어요. 그때 몇몇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단한 명도 긍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단돈 5만 원이라도.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월 500씩 나가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비에 플러스 빚들을 갚기 위한 돈이었거든요. 나좀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 제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었거든요. 어쨌든 주변인들한테 말해서 이건 될게 아니고 결국은 내 몫이고 내가 떠안아야 될 문제고 내가 갚아야 될 거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난 몇 개월간 빚을 갚았어요. 근데 지금 빚을 갚는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제 인생이 좀 행복해졌어요. 그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합니다. 인생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만 변한다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실히 깨달았고, 내가 단돈 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남들 잘 때, 남들 놀 때, 남들 폰볼때 어떻게 하면 벌수 있을까를 계속 찾으니까 벌리더라고요. 물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쭉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공부도 못했고 머리도 나빴고. 그래서 남들이 하는 노력의 몇 배는 해야 겨우 똑같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너 블로그 해봐. 너 스마트 스토어 해봐. 유튜브 한번 해봐. 이야기했지만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어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뭔가 하려고 하니까 모든 걸다 갖추고 시작해야 될 것만 같은. 저도 스마트 스토어 자체는 억지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했고 시작하고 싶어서 시도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정말 아무 지식 없이 일단 그 시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무조건 실천하고 행동했을 때 정말 하늘이 이번 생에 나에게 그래 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한번 기회 줄게 라고 하듯이 처음 하는 스마트 스토어인데 자행이 잘 되어서 지금 거의 1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블로그, 쿠몬, 쿠팡 파트너스 등 다양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돈을 벌수 있는 루트들을 늘리고 있어요. 아니 사실 벌게 해준 것보다 제가 진짜 발로 뛰고 움직인 거죠. 남들 쉬고 싶을 때 진짜 혼자 컴퓨터하고 잠 참으면서 매일 목표 적어서 그거 이루도록 실천하고 남들 만나는 시간에 저를 위한 투자로 더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 주변인들하고는 조금 멀어졌을지 몰라도 유튜브 그리고 김미경 대학을 통해서 다양한 부자들, 다양한 성공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찾기 힘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대학조차도 나름 가야겠다 하고 갔지만 적성이 안 맞아서 이거 할까 말까 2년 휴학 하면서 늘 방황하고 여러 자격증만 주구장창 따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찾고 싶어서 이게 나한테 맞나? 저게 나한테 맞나? 설령 그게 돈만 주면 딸수 있는 자격증이라도 일단 해봤어요. 그냥 그런 경험은 절대 두번 다시 살수 없으니까. 지금 30대가 되고 그 당시 20대를 같이 겪었던 언니가 저에게 이 말해요. 아, 너는 그래도 20대 때 이것저것 많이 따보고 경험이라도 했으니까 네가 진짜 다시 이후에 다른 걸 도전할 때 조금 더 그게 유리하지 않겠냐? 설령 제가 뭐 피부 관리사를 따서 지금 피부 관리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예전에 화장품 영업을 해서 제가 설령 망했다고 해도 제가 의류 기술직 공무원을 1년 공부하고 그만뒀었거든요. 그걸 그렇게 포기한다 했더라도 일단 난 해봤고 경험의 폭이 크니까 내가 지금 비록 나이가 들고 경력단절 여성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여도 다시 시도할 때 남들보다 용기가 더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더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하는 걸 솔직히 무섭잖아요. 근데 설령 제가 아까 공무원을 1년 안에 그렇게 포기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은 전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신랑이 대게를 결혼 전부터 너무 먹고 싶어 했어요. 5년 동안 대게 노래를 불렀는데 대게 그거 한 마리에 10만 원 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그 돈을 한 끼에 주고 비싼 대게를 먹을까? 차라리 회를 먹고 다른 뭐 뷔페를 가도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근데 너무 노래를 불러서 결국 대게를 먹으러 갔어요. 그날 한끼 비용으로 22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11만 원짜리 한 마리 해서 총두 명에서 두 마리를 먹는데 22만 5천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랑이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절대 대게 먹자는 말은 안 할게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미련이 없다고. 자기가 안 해봤을 때는 대게에 대한 안 먹어봤을 때는 대게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너무 먹고 싶었는데 막상 먹으니까 아, 이돈 주고 못 먹겠다라고 느낀 거죠. 아 이거 이렇듯 먹는 거에도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지듯이 간단한 취미 활동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것들을 일단 도전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느끼게 돼요. 아 이게 내한테 맞나? 안 맞나?
여자라면 한 번쯤 재봉틀 이런 여자다운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저 역시도 재봉틀을 한번 해보고 싶다. 계속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그거를 해보고 싶고 볼 때마다 미련을 가지게 되고 미싱을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제가 체험을 갔다가 아 이건 나랑 정말 안 맞다. 이미 재단부터 저랑은 정말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부딪히고 해봤을 때 그게 와닿더라고요. 비로소. 근데 의외로 또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어요.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도 제가 육아휴직 끝나고 직장 복귀할 줄 알았지 이렇게 갑자기 백수가 되어서 스마트 스토어 도전했다가 지금은 아예 전에 직업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몰라. 사람 일이란 거는 어떠한 작은 계기든 어떠한 운연이든 어떠한 인연이든 항상 그런 기회가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일을 찾게 될지 몰라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뭔가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남이야 어떻든 지금 이 세상에 예전처럼 우리 엄마 아빠 시대처럼 평생 직장이란 게 과연 있을까. 평생 직업 없는 이 다양한 그 직업의 변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양한 경험들을 좀 더 추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끔 무서워요. 빚 다 못 갚으면 어떡하지? 나 계속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흙수저면 어떡하지? 근데 결국은 인생은 운명이란 건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계산하느냐는 나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10년 뒤에 내가 난중에 아 그때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볼 걸 도전해볼 걸 내가 그 나이였으면 도전했겠다 라는 생각이 안 나오도록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세요. 참고로 제가 블로그 운영한 지는 6년 정도 됐는데 파워블로그도 아니고 정말 잘하는 블로그도 아니지만 나름 제 안에서 스스로 블로그 수익도 나오고 체험단도 가끔 하면서 만족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계기도 내가 블로그로 이거 어떻게든 돈 벌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내심이 늘 약하고 뭘 하다가 맨날 포기했던 나이기에 신랑에게 딱 한 달만 내가 블로그 1일 포스팅하면 노트북 사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한 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 목표로 또 나아가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블로그 체험단 한 달에 5개 한번 선정돼보고 싶어. 블로그 체험단만 한 달에 100개 넘게 계속 신청을 했죠. 확률 싸움이 있긴 한데 근데 또 어느 날 보니 한 달에 체험단 5개가 다 선정이 되었어요. 뭐야 이거? 그때부터 계속 재미를 느끼고 어느새 지금은 제 취미처럼 스트레스 없이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취미도 되고 돈도 벌 수 있는 직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그걸 이룰 수 있어요. 사소한 목표가 큰 목표가 되고 그 큰 목표가 꿈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해보세요. 20대 때부터 정말 내 꿈이 뭔가를 정말 방황하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